검색 시스템에서 단순 텍스트를 찾는 검색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여기서 검색 결과를 더 나아지게 하려면 검색할 위치를 좁히거나 카테고리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수동 필터링 기능입니다. 수동 필터링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검색을 시작할 때 미리 카테고리 범위를 선택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검색을 한 이후 그 안에서 다시 범위를 좁혀나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커머스 서비스는 수많은 상품들을 담고 있고 그 상품의 가격, 브랜드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자에게 커다란 키워드를 입력하게 만들고 나온 결과에서 다시 브랜드나 가격대를 검색하게 합니다. 다만 원시적인 검색 시스템에서는 키워드를 인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상품들을 함께 찾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수동 필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찾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초코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그것이 초코 브레드나 쿠키처럼 음식에 연관된 상품을 보여줄지, 초코색 점퍼, 초코 캐릭터와 같은 모든 동일 키워드를 보여줄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가 이것이 식품인지, 의류인지, 캐릭터인지를 직접 필터링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 키워드 검색과 수동 필터링은 사용자들에게 매우 불편한 방식입니다. 반면 운영자들은 자신의 서비스에서 무슨 키워드나 카테고리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용자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죠. 이런 특성 때문에 단순 키워드 검색과 수동 필터링 기능은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초기에 관리자 프로그램에서나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